유튜브 구독자 도토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10대에서부터 20대 후반까지 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댓글을 봤어요. 형, 나 중학생인데 머리 좀 추천해줘.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에도 머리 꾸미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고 그 당시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어린 14살 중학교 1학년에 할 수 있는 머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가르마 펌을 하면 예쁠까요? 그런 경우에 조금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 때는 기본적인 소프트 투블럭 댄디컷을 추천해드려요. 남주혁 씨가 댄디컷으로 내린 스타일이 있어요. 남주혁 씨가 했던 머리에서 앞머리 끝쪽이 조금 많이 무겁기 때문에 살짝만 텍스처 질감을 내가지고 눈썹이 보일락 말락 살짝만 노출시켜주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고 그 나이 때 맞는 머리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때는 무슨 머리를 하냐? 전체적으로 길이를 잘라줌으로써 조금 긴 크롭 컷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쌈디 씨가 했던 크롭 컷 스타일이 있어요. 머리 자체를 가운데로 모을 수도 있고 앞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머리 길이에요. 본인이 곧 죽어도 머리 길이는 절대로 못 자르겠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더 무언가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머리 길이가 중학교 2학년쯤에서 이제 이마 반 정도가 되는 길이감을 가졌다면은 이 상태에서 1.5cm 정도를 더 자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 머리가 됩니다. 그 군인 머리가 어떤 머리냐? 이번에 나왔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조정석 머리를 리젠트 커트라고 합니다. 리젠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앞머리는 뻗게 올라가되 윗머리는 살짝 모으거나 틀어가지고 포인트를 모아주는 디자인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왜 자꾸 이렇게 짧은 머리만 추천하시나 했는데 끝까지 들어봐요. 끝까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그때부터 머리를 계속 기르세요. 계속 기르신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그토록 많이 보시던 이제 지창욱 씨 머리가 있어요. 가르마 아니고요. 에즈 스타일이. 5:5로 떨어지는 머리도 있고 6:4도 있는데 이 떨어지는 머리가 저의 앞머리처럼 조금 긴데 살짝 이렇게 눈썹이 보이는 에즈 스타일이 있어요. 떨어지면서. 물론 곱슬이 있는 분들은 볼륨 매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모질 자체가 나랑 안 맞으면 화학적인 시술이 필요하기는 해요.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이게 함부로 애틋하게 김우빈 씨의 머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애틋하게 김우빈 씨의 머리는 전형적으로 에즈 스타일보다는 가르마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가장 원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다만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S급 미용실에서 직접적인 손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예뻐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인은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연습해야죠. 자다 깨면은 뭐 머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커트하고 내리면 다 누구나 투블럭 댄디컷이고 짧아지면 누구나 다 군인 머리예요. 그 군인 머리를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내릴 것이는 다 우리의 손질을 통해서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너무 손질하기가 너무 싫고 귀찮아 하시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중학교 때 짧은 머리도 해봤고 그죠? 고등학교 때 이제 긴 머리도 충분히 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가르마 스타일이나 에즈 스타일을 하시면서 지내보시던가 아니면은 과거에 오래전 했던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해보시거나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짧은 머리를 권장한 추천한 이유예요. 그 당시에 짧은 머리 해보지 않으면은 진짜 나이 들어서까지 짧은 머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매는 먼저 맞는 게 아니지. 먼저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제가 중학교 때 그 디자인과 길이감을 먼저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물론 난 짧은 거 절대로 죽어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치만 모든 경험은 다 소중하고 나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살이 됩니다. 어엿한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스타일도 많이 해봤다. 그죠? 20살과 21살에 추천해드릴 수 있는 머리는 저는 가을 스타일 권장해드립니다. 제 머리에서 이렇게 한쪽 올리면 가을 스타일 돼요. 가르마가 5대5 쪽이긴 하지만 그 머리를 누가 했냐면은 김비서가 왜 이런가 박서준 씨가 했던 머리이기도 해요. 아주 깔끔하고 질감 처리가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반대로 형 저는 곱슬기 너무 심해서 그런 느낌 안 나와요. 볼륨 매직 하세요. 형 저는 머리가 너무 뻗어가지고 오히려 넘어간 느낌이 안 나요. 고데기를 하세요. 제이컬 펌을 하세요. 혹은 시컬 펌을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22, 23, 24이 됩니다. 보통 그 나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맞아요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군대에 가서도 요즘에는 군인 스타일도 또 따로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발병 했을 때도 군인들 스타일 다 있었어요. 그때 머리를 짧게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서양에서 많이 할 수 있는 페이드 스타일이나 혹은 DIY 스타일이나 혹은 박세로이 머리 스타일을 하시는 거를 권장해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짧은 머리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졸업, 전역을 하고 나서 이런 머리 스타일 하면 되겠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해보시고 많이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역을 합니다. 전역을 하고 이제 취업 준비도 하고 대학교 마저 다니고 친구들하고도 놀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탈모가 옵니다.